과거의 유산을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로 새로 고치고자 하는 세 번째 테마 리레거스입니다. 록다운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는 옷장 정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빈티지 중고 마켓의 전성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럭셔리 하우스도 이러한 지속 가능한 패션의 순환 경제에 동참하면서 중고 사이트의 인기는 계속 상승하고 빈티지 럭셔리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카피라는 매거진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참신함을 찾는다는 모토로 신상품 없는 매거진으로 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의 미래를 과거 아카이브에서 찾고자 하는 문화가 계속되면서 미들맨 스토어 같은 중고 사이트의 인기는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테마의 소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식한 조직감의 소재들이 이 테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퀼팅 소재들이 리오셀이나 은은한 광택 소재들로 연결되면서 전반적으로 빈티지한 감성의 퀼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제된 슬러면들이 고급스러운 트위드 감성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미니멀한 조직감과 맑은 컬러감이 한층 더 클래식한 감각을 끌어올려줍니다. 구겨진 듯한 외관 효과의 소재들은 내추럴하면서 빈티지한 옛 감성을 보여주면서 시어서커나 요철관 표면으로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비치는 소재의 기계주름이나 스모킹 표면감의 소재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스트리트 감성으로 영하게 표현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음은 가볍게 표현되는 장식적인 펜시 소재들입니다. 통기성이 좋은 가벼운 재활용 폴리에스터 소재들이 고시감 있게 가공되어 레이어링 아이템들에 활용됩니다. 오두막지 코티지 감성으로 나타나는 빈티지 레이스들은 자연스러운 텍스처에 천연 염색된 듯한 컬러감이 중요하게 제한됩니다. 또한 섬세한 레이스는 셀룰로즈나 리오셀 같은 소재로 부드러운 촉감이 우선시됩니다. 다음은 지역적인 감성을 띤 러스틱한 자카드들이 이 테마에서 소개됩니다. 앤틱한 전원풍의 모티브의 자카드들이 울이나 비스코스 혼방으로 좀더 럭셔리하고 고저스하게 보여집니다. 로컬 문화의 특징이 살아나는 이카직조의 패턴들이 지속 가능한 원료로 제한되어서 그 섬세한 지역색을 강조해줍니다. 이 테마에서는 과거 유산의 가치를 인타르시아 클래식 기법의 니트 패턴으로 고급스럽게 강조해줍니다. 다음은 핸드메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공예적인 감성의 소재들입니다. 햄프나 황마 같은 까실한 소재들의 니트 표현이 커더크나 그물, 네팅 스타일로 표현됩니다. 다양한 원사를 조합하고 텍스처를 살린 크로셰 니트나 마크라메 매듭 기법으로 짜여진 니트들이 제한됩니다. 과거의 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패턴들이 보여집니다. 덱체어에서 영향을 받은 모노톤의 스트라이프들이 이 테마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린넨을 비롯한 천연 소재의 혼방의 스트라이프들은 컬러감과 함께 지역색을 띠면서 좀더 컨템포러리하게 보여줍니다. 체크와 플레이드는 내추럴한 컬러 배색으로 아웃도어 감성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레트로 감성의 클래식 깅엄 체크들은 현대적인 컬러감이 신선하게 혼합되어서 MZ세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다양한 꽃 모티브의 패턴들이 이 테마에서 제한됩니다. 작고 잔잔한 플로럴 패턴들이 촘촘하게 밀집되어 빈티지한 감성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고풍스러운 감각의 큰꽃 모티브들은 헤리티지한 우아함을 강조해줍니다. 다음은 레트로와 스트리트 감성을 믹스한 로고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 강조되었던 로고 브랜딩 패턴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스트리트 감성으로 표현되는 그래픽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테마 리 레거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